다시 빅매치로 돌아와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천안을 찾았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종로를 찾았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사랑합니다, 오 위원장님. 힘내세요. 천안은 치우치지 않은 냉정한 민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. 선거 때만 지나면 안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정치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고요. 하늘천에 편안한 앉자. 하늘 안에 편안한 곳 저희가 더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드립니다. 잠깐만. 정말 잘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장사도 좀 잘 되겠네요. 장사 올해가 제일 안 가. 네, 너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. 배고플 때 많이 드세요. 예예. 예. 동부전 맛있네. 그전에는 이것도 10%였는데 하나만 더 주세요. 하나 더. 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2만 원어치는 예 된 것 같습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 많이 기대. 부족합니다.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 입법권까지 넘겨주면 국가, 제도, 법 시스템 다 뜯어고쳐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이 나라를 떨어뜨릴 것입니다.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, 여러분? 종로에서부터 바꿔주십시오. 이 두 대표의 선거 행보가 전략이 숨어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.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함께 보시죠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격전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 봤던 이 천안. 특히 그 주변 지역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많은 의석수를 내줬던 지역이죠. 그리고 오늘 청주를 방문합니다. 지난 총선에서 4개 지역구 모두 다 민주당이 이겼던 곳입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패배했던 지역. 중심으로 행보를 걷고 있고요. 이재명 대표는 첫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. 수도권을 공략한다라는 전략이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종로의 지원 사격. 그리고 오늘은 조국 대표를 접견합니다. 조국 신당과 결국 연대 혹은 총선 이후에 연대를 논의하는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그리고 영등포로 지원 사격을 갑니다. 민주연금 부원장께서는 이 두 대표의 총선 행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분석하십니까? 지금 큰 틀이 공천이 거의 한 뭐 80-90% 가까이 양당이 다 진행이 됐는데요.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간 거 오늘의 일정이 두 개 어제 오늘 일정이 하나가 종로인데 수도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곽상원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예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근에 지금 민주당의 논란을 어떤 그 친문 그러니까 비명 뭐 이런 등등으로 얘기하는데 곽상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분이 친노,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 분들이었던 분들이 친문이라고 불리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친문 진영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씨를 곽상원 후보님을 찾아간 게 있고 오늘 조국 대표를 만나는 거는 뭐 조국 대표의 취지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의식도 만나는 걸 텐데 상대적으로 지금 조국 대표 역시도 범 친문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성격이 부분적으로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요 최근 공천 과정에서 어떤 친문 진영과 뭐 비명 진영의 그 이탈 또는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달래보려는 차원으로 곽상원 변호사를 종로인 측면도 있지만 노무현의 사위를 만난 거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및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게 그런 문제식 연장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. 이제 어떤 지지층의 이탈을 좀 하는 건데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도 일대가 어떤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다고 치면 농촌 지역은 국민의힘이 좀 여론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청주, 충주, 천안, 뭐 아산, 당진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인데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으로 약간 확장해서 쳐들어간다 그럴까요? 그 지난번 낙동강 벨트 전략처럼 예.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